제44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올해 5.18 기념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행사위는 63개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가했고 광주시와 시교육청, 시주민자치연합회 등이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이라는 구호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5.18 기념행사를 주관해온 행사위는 정부의 5.18 기념식과 별개로 전야제 등 기념행사를 기획하는 민간 조직이지만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유족회 등 5월 세 단체는 지역 시민사회와의 갈등과 회원 간 내홍으로 인한 단체 정상화 등을 이유로 올해 행사위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18 기념행사는 각 단체의 주도하에 각각 치러지면서 당사자 없는 행사에 그쳐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